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치킨앤칩스라는 치킨집에서 준비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양파 크리미 치킨이라는 거고요. 여기 이 치킨이 뭐 이렇게 칩이랑 같이 이렇게, 감자칩이랑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휴지가 어딨지? 잠시만요. 제가 먹을 때 콧물이 많이 나서 휴지를 항상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 순살이에요, 순살. 아, 제목에다 순살 적어놓을 걸 그랬나?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체인점일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양파 진짜 많죠? 양파랑 해가지고 순살이 제가 약간 조금 걱정되는 게 퍽퍽할까봐 제일 걱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짜잔. 초점이 안 맞네. 아, 우리 기사님 11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양파가 양파에 크리미 소스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치킨이 진짜 바삭바삭한데, 이 양파가 엄청 시원해. 와. 맛있어. 우리 꿀떼지님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119개 선물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가격이 17,500원인가? 맛있어. 순살이어서 저는 되게 퍽퍽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퍽퍽해. 양파 치킨이랑 어니언 치킨이랑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어냐 한글이냐의 차이 아니야? 양파가 하나도 안 매워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치킨이 왜 이렇게 무겁냐? 맛있겠죠? 양파가 면 같아요. 기사님께서 12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먹방 대기 막 주신대. 제가 오늘 원래 그거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약간 오늘 치킨 먹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치킨만 먹기에는 뭔가 조금 안 끌려가지고
원래는 그 네네 치킨에 숙주나물 치킨을 시켜 먹으려 그랬어요. 숙주나물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먹방 한번 한적 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려 그랬는데 그게 없대. 지금 안 된대. 꼬꼬님 10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찾아보다가 치킨앤칩스 있더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만 했었지 시켜 먹어본 적은 막상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자칩도 같이 와. 쾅쩡쾅쩡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동현아. 꽁초님 어제도 왔었어. 응. 치킨이 안 느끼하냐고 크림이라 그랬는데. 네. 안 느끼한데요? 근데 양파가 전혀 맵지 않은데 시원해서 그런가? 아, 진짜 맛있어. 양파도 듬뿍듬뿍. 기사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드셔보신 분 있어요, 혹시? 치킨앤칩스 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먹어봐요. 치킨앤칩스 거. 응. 코아이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순살이라서 순살 살들이 되게 큼직큼직해요. 콩짱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팬클럽가입 안녕하세요. 살살치킨처럼 다 부드럽냐고요? 다 부드럽진 않은데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요 조각은 약간 조금 퍽퍽해요. 살짝. 살짝 퍽퍽한데, 여태껏 먹었었던 것들은 안 퍽퍽했어. 아,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요? 이거 무슨 소스가 왔는데, 약간 되게, 메밀묵 같은 거를 약간 녹여놓은 듯한 느낌이야, 지금 느낌이. 되게 젤리 느낌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소스. 이 소스 냄새 우리 아빠 그 양말 냄새인데? 우리 아버지 양말 냄새 낸다? 이게 무슨 맛이지? 되게 상큼한데, 단맛이 강해요. 단맛이 되게 강하고, 되게, 먹으면은, 먹을 때마다 시큼시큼해. 떠니아님 2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확실히 후라이드 그냥 순살인데 양파랑 먹으니까 느끼한 거잘 모르겠다. 이거 부어주려고 그랬는데. 맛있어. 여기 아마 체인점일 거예요. 네.
매실액을 넣은 소스 아닐까요? 근데 매실향 같은 게 전혀 안 나는데? 여기가 그 치킨앤칩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치킨을 시키던 이렇게 칩이랑 같이 오는. 엄청 짭짤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외지 감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짭짤해. 감자칩 같은. 수미칩이 한세 겹? 수미칩 세겹 정도? 아, 이거 치킨이 근데 순살인데 한 입에 넣기에는 너무 큰 것들이어가지고 이걸 잘라 먹어야겠어. 요거는 잘라서 양파떡으로 먹어야겠어. 아, 콜라 왜안 먹냐고요? 콜라를 먹고 싶은데 제가 콜라를 너무 한번 먹으면 트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치킨이나 햄버거 먹을 때 저는 주로 이제 다 먹어갈 때쯤에 콜라를 먹거든요. 트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이만큼 먹고서도 트름이 진짜 많이 나와서. 잠깐. 와, 진짜 컸다. 그랬어. 와, 깜짝 놀랬다. 저 진짜 이래요. 콜라 먹고 바로 나와요,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목말라도 그 탄산 같은 경우는 좀 막바지에 먹죠. 진짜 맛있다 이게. 이렇게 고기가, 아니, 치킨이 이렇게 다 잘려있더라고요. 다 살만 이렇게 잘라놨더라고. 나는 처음에 이거 누가 먹다 남은 거 이거 뒀나 했는데, 뭔가 살들을 다 이렇게 잘라놨는데, 딱 보기에는 뭔가 되게 좀 퍽퍽해 보이죠? 근데 막상 먹으면 또 별로 안 그래. 확실히 양파가 많으니까 진짜 좋긴 좋다. 여기가 치킨앤칩스요. 파닭이 좋아요, 양파닭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랑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파닭은 진짜 잘하는 집이 있고 안 못하는 집이 이렇게 정말 갈려요. 왜냐면 파가 진짜 매운 데가 있고. 파가 매워가지고 먹기 힘든 데가 있고, 파가 진짜 그냥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한 데가 있어. 근데 내가 여태껏 먹었었던 데 중에 그 완전 맛있는 파닭은 딱히 없었어. 우리 유니님 66개 선물 감사합니다. 양파 크리미 치킨 같은 경우는 내가 여태 먹었을 때 실패한 적은 딱히 없었어요.
어떤 소스가 양말 냄새가 난다는 거임? 요 소스. 되게 그 메밀묵을 좀 녹여놓는 듯한? 태티우니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느낌이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맛은 약간 시큼한데 되게 달달해. 아, 오늘 날씨 따뜻했는데 안 더우시냐 그러시는데 저 되게 춥던데? 제가 낮에는 안 나가고 밤에 나오니까 추워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만 입었어요. 이거 한 겹만 입었어요. 내일 비 온대요? 전국? 저 콧물 보이나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먹을 때마다 항상 매운 게 아니더라도 콧물이 나오는데. 아, 전국에 비 온대요? 이번에 비 오고 나면 날씨 완전히 풀릴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소스가 까르보나라 소스 맛은 아닌데? 슈기님 좀 인간적으로 너무 털털하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좀 예쁘게 좀 드세요. 예쁘게요? 산드님 안녕하세요. 산드님께서 애구 먹는 꼬라지 하고 이러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아, 나한테 하는 얘기겠지? 지금 나밖에 안 먹고 있으니까. 오늘 엽떡 먹방도 생각했었는데. 엽떡이랑 숙주나물 치킨. 근데 숙주나물 치킨은 안 되고 엽떡은 너무 질려서. 여기 있는 소스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여기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칠리 소스. 누가 봐도 칠리 소스. 다들 오늘 저녁 식사는 뭐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밥 뭐 먹었어요? 돈가스, 갈비, 라볶이, 방울토마토 다이어트예요? 방울토마토 하고 뒤에 점점이 있는 거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먹는 듯한 느낌이 있다. 안 먹었어요? 진짬뽕. 근데 라면 중에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나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불닭볶음면이랑 참깨라면 되게 맛있어. 응. 참깨라면 너구리? 너구리 진짜 많다. 너구리가 맛은 있긴 있는데 좀 면에서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냄새가 좀 있잖아요. 틈새라면 왕뚜껑. 왕뚜껑은 조금 질리더라. 저 지금 너무 빨리 먹나요? 괜찮은데 지금 딱 먹방 시작한 지 20분 됐어. 공화춘 맛있지. 응, 공화춘 맛있지.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추운 겨울날 있죠. 정말 추운 겨울날에 콧물이 나는지도 모를 만큼 추운 날에 아, 추워하면서 이제 편의점 들어가요.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그냥 육개장 있잖아. 육개장 컵라면 조그만한 거. 그거랑 바나나 우유랑 딱 사가지고 그냥 먹으면 최고예요. 그게 제일 맛있어. 응. 진짜 그때가 제일 맛있어. 엄청 추운 겨울날 먹는 육개장 부족해. 우리 삐약님 한개 선물 또 우리 삥이님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어우, 살들이 엄청 시원해. 내가 선물 5개 선물 감사합니다. 6개 선물 또 고마워요. 내일 비안 온대요. 그런데 어, 누가 비 온다 그러던데, 내일 전국에. 근데 또비안 온대? 어그로 왔어? 삐미님 7개 고맙습니다. 아, 내가 방금 웃긴 댓글을 봐가지고 읽지는 못하겠는데 웃긴 댓글을 봐가지고 뽕이님 8개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디 가가랑 키가 똑같네 이러시네요. 레이디 가가요? 레이디 가가도 155예요? 되게 커 보이는데? 근데 어쩜 그런 옷들 다잘 어울리지? 키가 작은데? 근데 스킨이 진짜 커요. 조각들이. 치킨이 안 퍽퍽하냐고 그러시는데 생각보다 안 퍽퍽해요. 저도 도착하자마자 제일 걱정되는 게 퍽퍽하지 않을까 그거였거든. 먹방할 때 퍽퍽한 치킨이 제일 먹기 힘들어.
근데 진짜 양파 먹는 게 약간 막국수 먹는 것 같다. 콩국수. 맛있어. 완전 듬뿍듬뿍. 양파를 듬뿍듬뿍 먹어야 좀 느끼함도 덜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거리는 게좀 있잖아.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슈기님은 제가 얘기하실 때 거리는 게 되게 많이 하신 많이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까도 해도 하시는 거 되게 많이 쓰시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요? 앞머리가 저 지금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고데기 완전 오늘 이상해. 내가 방금 씹은 양파 되게 매웠다. 말투가 송혜교 같아요. 근데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태양의 후예 다들 보고 오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거든요. 그게 수목 드라마잖아. 보고 왔어요? 재밌었어? 저는 솔직히 송중기랑 진구보단 아니 송중기랑 진구 중에 진구가 좋아. 진구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근데 전 몰랐어요. 최근에 방송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진구가 유부남인지 몰랐어. 진구가 아들까지 있다면서요. 몰랐어요. 그게 좀 오래됐대. 충격적이죠. 뭐, 물론, 뭐, 유부남이었던, 유부남이 아니었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내 상상 속에서의 그런 거. 연예인 중에 송혜교가 키가 제일 작대요. 아마 나랑 똑같을걸? 송혜교 키? 너무 이쁘죠? 어제 배부르다. 양파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확실히. 배가 양파 진짜 많았어. 양파 이렇게 듬뿍 쌓여 있었어.
여기가 피쉬앤그릴이 아니고요. 치킨앤칩스요. 피쉬앤그릴은 그 술집이잖아. 감자칩? 감자칩이 되게 두껍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미칩을 이렇게 힘을 주고 압력한 한 3개 정도 압력한 듯한 두께의 맛 느낌? 되게 짭짤해요. 소스에 찍어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에는 찍어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엄청 자극적이다. 치킨 양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두 조각 남았죠? 두 조각 남은 정도면은 뭐 배불러. 요즘 목폴라 덥지 않아요. 근데 밤에 저녁에는 추워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목폴라 하나만 입고 댕겨요. 요거 하나만. 여기가 치킨앤그릴 거예요. 가격이 17,500원. 그거 안 먹어야겠다. 배불러. 나 배불러. 앞머리 왜 이러냐, 정말? 아, 치킨앤그릴이 아니고 치킨앤칩스. 치킨 앤 칩스.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 뿅.